베트남 여행? 다녀와 다녀와. 무조건 다녀와. 가버려 그냥. 오지마. 편도로 끊어. 직항. 켄지님 너무 답답해서 물어봐요. 남친이 남친 포함 남자 넷 여자 셋 이렇게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데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4일 내내 싸우는 중인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친 친구들도 다 제가 비정상이라고 너무 답답해서 물어봐요. 와우! 보내버려 그냥. 그냥 차버려요 이렇게. 그쪽이 완전 비정상인 거지. 그 남자 넷 끼리끼리인 거예요. 거기서 이미 걔네들이 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잖아. 4명 중에 3명이 비정상이면 1명이 정상인 게 아니라 그 1명이 비정상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밀어버려야지. 보내줘. 오 베트남 여행 갔다 와. 쿨하게 보내줘. 그거는 베트남 여행을 안 가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건강하진 않지. 오 베트남 여행? 다녀와 다녀와. 무조건 다녀와. 가버려 그냥. 오지마. 편도로 끊어. 직항. 오는 비행기 끊지 말라 그래. 여름인데 더운 나라 가는 사람 처음 본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매니저가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거든요. 코타키나발루 실제로 코타키나발루보다 한국이 더 습하고 덥대. 심지어 거기 지금 우기인데도 한국보다 덜 덥대. 그러니까 습도가 지금 말이 안 돼. 습도가 나 지금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놨어.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막 여자들 쪽에서 스토리로 난 속 좁은 사람이랑은 연애 절대 안 함. 그 정도도 못 보내준 믿음이 없는 거지. 킥킥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스토리 올린 걸 제가 봤고. 에? 근데도 남자친구가 너 편을 안 들고 걔네들 편을 든다고?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니까 성인 맞지? 약간 너무 어린애들 싸움같이 하고 있어. 약간 옛날 페이스북 시절 저격글 올리고. 뭐야 고등학생도 아니고 한 중학생 같아 그거는. 걔네들 걔네끼리끼리 만나라면 되잖아. 남자 넷 여자 3명? 가라 그래. 그렇지 그게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듯이 말하는 건데 걔네들이 비정상인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여기서 이제 집단지성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걔네들이 누가 봐도 비정상인 거야. 우리가 그냥 우리 시청자라고 편들어주지 않아. 우리는 시청자가 사연 보냈을 때 본인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우린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걔네들이 비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본인이 좀 생각이 건강하셔가지고 이게 좀 비정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사연 얘기해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걔네들이 확실히 비정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4일 동안 싸워? 4일 동안 그 얘기만 계속하면서 주구장창 싸우는 거야? 4일 동안 싸워서 해결이 안 될 정도면은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타협이 안 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너무 안 맞는 건데 애초에 성사가 안 되는 싸움이잖아. 이거는 그냥 남자가 여자애들이랑 섞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오겠다는데 누가 타협해줘? 남자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거는 남자한테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남자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갖다가 타협하는 싸움은 없지. 아니면 차라리 그 만약에 정말 건강한 모임이라면 차라리 여자친구를 모임에 같이 소개시켜줘서 다 같이 여행 가면은 남자 넷 여자 넷 수도 맞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가는데 또 이유가 있겠지. 4일간 제가 말 꺼내려 하면 좀 대화해주다가 자기 피곤하다고 너처럼 답답한 애랑은 대화 못한다고 자러 가는 게 반복돼가지고 4일이 흘렀네요. 걔는 이미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연락도 잘 안 보고 대화도 단절하고 평생 재워줘야 될 듯. 혹시 졸려? 그럼 내가 재워줄게. 바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쓱빡 여기 쓱빡. 그래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 진짜 훨씬 많다. 오히려 좋아. 다음 사람 만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다음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표본이 생기는 거잖아. 이 기준점이 생겨. 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좋아. 다음 사람을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완전 럭키 비키잖아?